인스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자기 혼자 독서실밖에 없는 거야. 아. 씨, 혼자 갔나? 다른 거 봤더니 나중에 이제 얘께 올라오더니 얘도 지 혼자 사진만 딱 올라왔어. 뭐야, 단체 사진을 왜 찍은 거야? 누가 찍어서 단체? 누가? 아무도 안 보내줬어요? 없어. 아. 그냥 못했어. 사람은 규성이 폰을 찍었을텐데. 근데 저희 단톡에 올렸거든요. 찍었잖아요. 참. 도대체 인스타 왜 하는 거야? 반성해야 돼. 너무,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야, 이거? 나도 저도 인스타 유령 계정인데. 그냥 선생님 거 눈팅 하려고 만드는 거여가지고. 나도 안 한다.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 좀 더 빨리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과일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예, 부모님이 싸주셨대요. 그래서 아 감사하다 해서 먹으면서 어? 재린이한테 그 말했어요. 얘기는 처음 들었네. 재린이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그 얘기를 해야지. 아, 나 진짜. 예, 재린이한테 그랬어요. 과일 먹어 그 어머니한테 꼭 잘 먹었다 말씀드려줘. 알았지? 들었니? 네. 안 들었지 너? 안 들었어? 야, 너 씨. 맛있게 먹었다고. 아, 너 또 영어 없이, 너 영어 없이 했지. 너 어머니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봐. 아, 그냥. 안 했어, 국민들. 물어봐. 야, 그럼 해요. 해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해주시지. 아니 그런 걸 같이 먹는 걸 탁 사진 찍었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고 그래. 그랬어야지. 아, 맞아. 하여튼 그 과일. 딸기랑 뭐 시켜주는 거. 딸기랑 오렌지 있었는데 그게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때 배고팠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열심히 먹었는데 쟤네한테 그랬어요. 쟤는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려 맛있게 잘 먹었다고 알았지? 해서 열심히 이렇게 먹었죠. 근데 솔직히 저는 추어탕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먹고 싶어. 근데 단 한 명도 거기서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했었으니까 추어탕집 가면 근데 돈가스를 꼭 팔거든요. 돈가스를 팔아요. 어린이 돈가스. 그래? 왜냐면 추어탕집에 그 가족 다니는데 어린이들이 추어탕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돈가스를 먹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 가서 돈가스를 먹어야겠다. 딱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종업원이 왔는데 우랑 형이 그냥 추어탕 여섯 개 이게 된 거예요. 그래 이러고 있었네요. 화장실 갔대 시키잖아. 아니 근데 견상이 갔어. 네 그 전에 화장실 가고 그래서 네 추어탕 먹어야지 뭐. 가자 큰 형이 있는데 거기서 아니요, 전 돈가스요. 저 다음은 그 일이 많이 안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김치 나와 김치 싸면서 제니한테 말했어요. 제니야, 형은 솔직히 돈가스 먹고 싶었어. 그랬어요. 제니가 그런 거예요. 제니가, 형, 사실 저 돈가스 먹고 싶었어요. 아니, 말이 안 되겠어. 아니, 걔한테, 그래서, 먹었는데, 근데 의외로 초탕이 맛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의외의 소리가 또 많이 들리네. 아니 그 과일 같은 거 과일을 왜 얘기를 안 해? 아 진짜. 야 부모님, 부모님 전화번호 좀 줘봐. 전화 좀 줘. 나는 통화를 시켜줘. 엄마 이거 맛있게 먹었대. 딱딱하더라. 아 어머니 너무 잘 먹었어요. 엄마 얼마 좋아하는데. 맞아 맛있게. 그래 요 다음에 또 먹지. 맞아. 얘가 이제 이게 본인이 이제 느끼고 있는 거잖아. 감정 표현도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느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머니가 왜 그걸 싸주셨겠니? 그것도 너 혼자 먹으라고 조금 싸주신 게 아니잖아. 많이 싸주셨을 거라고. 그죠? 많이 싸주셨어. 야, 마지막에 그 조금 남아가지고 우리는 규성이 형한테 다 먹었잖아. 어머니가 싸주셨는데 다 먹어야 된다. 그 의미는 네가 형들하고 간다고 하시니 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얘들하고 같이 먹어라 그러고 싸주신 거 아니야? 얘까지 다 생각해서 싸주신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들이 먹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하고 그걸 어머니한테 피드백을 드려야 기분 좋으시지.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어머니 느낌은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물어보듯이 어땠니? 좋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어머니한테 네가 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야, 너도 어머니한테 대화할 때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흥미로웠어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참 나도 지금 아들한테 그 얘기 훈련시키는 게 참 어려워. 어려워해 아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막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 뭐 영화를 보고 뭐 음식을 먹고 또 표현을 해. 맛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엊그제도 여기서 음식을 같이 먹고 맛있었어요 빼고 말해봐 그랬더니 한참 생각했더니 야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자
뭐 먹고 있는 거를 바로 난 촬영을 했을 거야, 영상으로. 쫙 한마디씩 해! 하고 영상 촬영 딱 해갖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을 거야. 어머니 감동 빡! 그 다음엔 이만한 아이스백으로 사주실 거야. 아, 다음에 못 먹으면 너 때문에. 맞아, 씨. 다음에 못 먹으면 너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그게 서로 감정 표현하는 거고. 내 부모한테 혹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지. 뭔가 나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고 애들이 어땠겠을까, 다녀왔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각각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무슨 산만 남자들끼리 가면 그게 문제인데 쫙쫙쫙 산만 올라가. 그러니까 특히 더 무슨 이제 경쟁심리 이런 게 본능적으로 있어서 시작하면 자기가 먼저 찍어야 된다라는 강박도 있고. 이제 앞만 보고 가니까 옆을 못 보는 거야. 옆 뒤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앞만 봐. 그래서 산에 딱 가면 정상 내가 먼저 찍는 거야. 그게 목표가 돼 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습관처럼 이제 본능처럼 가지고 있어. 덜해. 우리처럼 올라가다 내려올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체력이 안 돼서 처지는 것도 문제고. 아니에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문제야. 그래서 그 이제 등산의 목적은 산이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단체로 갈 때는 혼자 그냥 운동 삼아 갈 때야 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운동 삼아 갈 때는 뭐 이어폰 끼고 나는 집중해서 산만 올랐어. 목적이 운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올라다니면 같은 코스만 계속 그다음에 시간 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랬지. 그래서 같은 시간에 떡 거기 약토에서 물 마시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녔지만 지금 이거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뭐 20% 운동 있다 쳐. 있다 쳐. 근데 운동보다는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또 다른 경험 뭐 이런 측면도 가니까 내가 다음에 만약에 또 이제 가게 된다 그러면 그룹을 좀 짜서 그러니까 잘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 그룹을 짜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게 봐 너랑 뭐가 다른지 뭔 나는 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겠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자꾸 표현을 해야 돼. 말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 다 약간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때 뭔가 좀 긍정적인 것만 골라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정적인 거라도 그렇게 잘 풀어서 얘기하는 느낌을 얘기하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학습된 것 같아. 누군가 물어봤을 때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 누군가 딱 물어봤을 때 좀 힘들었다 그런 거 하면 좀 그렇잖아. 아 힘든 거 힘들어서 힘들었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게. 근데 그렇잖아. 힘들었지만 좋았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 기계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 좀 뭐 좀 되다 보면 오히려 아까 은진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거꾸로 아날로그로 가. 지도 보는 거. 사람이 지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랑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는 거랑 이게 개념 차이가 너무 많아. 커. 똑같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는 하나 두뇌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파생되는 어떤 다른 일들. 지도를 보면서 내가 학습되고 훈련이 된 내 두뇌의 능력이 다른 데도 쓰인다는 거지. 이런 쪽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다른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두뇌도 개발이 되고 오른손만 쓰던 걸 왼손으로 써갖고 또 개발이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시선을 보면서 내가 어떤 균형을 잡는 훈련도 되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굉장히 많더라 이거야. 그런데 거꾸로 요즘은 너무 이제 문명의 이기들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두뇌를 안 써도 되게끔 만들어. 두뇌 쓰는 게 힘드니까. 보통은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 쓰는 게 힘들고 복잡한 게 싫어서 단순해지려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스마트폰도 안 배우려고 한단 말이야.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뭐 찾아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시리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런다고 이제. 말로 메이 카카오. 예. 요즘 그거 목소리로 이제 뱅 송금도 가능하다니까. 요즘은 너무 가능하지. 뭐 가입하면 그냥 AI 스피커 그냥 준대 막 그래서 필요 없다고 난 이게 안 한다고 싫다고
오히려 나는 더 아날로그로 가려고 해. 그래서 더 머리를 써야 하고 두뇌를 쓰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하고 사람들을 알아가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게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까지 간파가 돼야 해. 나이가 들면 의도 파악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언어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뒤에 숨겨서 말을 한다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뭐 행동이나 눈빛이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오는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와가지고 나하고만 미팅하는 게 아니야. 이용을 해야지.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이 조건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근데 저 중장기적으로 내가 무엇까지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업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지금 당장은 취업도 뭐 취업해서 당장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생각은 못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 네트워크를 그냥 썩히면 안 되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다. 이런 거, 너 이거 해봤잖아. 너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같이 모여갖고 사이드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기는 주업대로 가고 사이드로 뭘 하나 만들어서 진행도 해보고 그렇게 이용을 해야지. 그때 지금 키워놔야 인연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놔야 된다. 그렇게 학교를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학교 다니고 또 같이 또 좋아지기 또 그랬어요. 학교라는 게 아무 어떤 고정관념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이야. 군대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기관 중에 하나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또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여해야지. 군대에도 기여하고 조직에도 기여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 들어가도 배워야 하는 입장이잖아. 충분히 배워서 성장한 다음에 그 조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 베이스야 어떤 조직이든. 학교도 마찬가지야. 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배웠어. 그 인적 네트워크 이용해서 내가 성장한 다음에 그 학교 이름을 빛내줘야지. 그래서 나중에 뭐 성공한 다음에 학교에 기부하기도 하고 학교 이름을 빛내기도 하고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그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학교들도 꽤 많고. 그럼 어떡해. 나중에 지금 여기도 그런 조직으로 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저희가 뭐 학교 같은 경우에 지나고 나면 잊혀지기도 하지만 꾸준히 계속 교류하면서 스스로 이 조직에 대한 애정도 갖게 하고 너희들이 이걸 만들어야 하고 이끌어야 하고.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그런 개념이 있어. 내가 자꾸 이끈다는 민명하에 자꾸 내가 간섭을 하고 하다 보면 내 위주로 이게 변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그건 나도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 같이 의논해서 전체가 변화하는 쪽으로 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난 봐. 난 슬슬 뒤로 빠질 거야. 빠지는데 내가 그냥 쏙 빠져버리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어느 적정 시점을 좀 찾는 것도 있고 나의 역할도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거든. 많은 고민을 하지 그것도. 그쪽 그 과도기에 있고 지금도 과도기에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 형태도. 아이 지금 여기 출산한 애들 있잖아. 걔들한테는 이제 자녀 교육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새로운 형태의 학교들 지금 벌써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들 지금 저 책에 언급이 돼. 그런 학교도 있어. 일론 머스크나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의 자녀들 마크 저커버그 이런 아이 그 아직 젊은 친구들의 그 아이들은 지금 10대 초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다니는 학교 전혀 시스템이 달라. 뭐 그런 학교에서 뭘 배우고 가르치는 건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 나도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고 배운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내가 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책 읽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라, 글 쓰라, 그 얘기 하잖아. 그리고 거기 다 나오잖아. 이 책에 다 나와. 뭐 공감 능력 키워야 된다,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이런 생각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 그건 나는 내가 살면서 느낀 거야. 느꼈고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거고 내가 가르치면서 느낀 거거든. 나도 고민 많이 했지. 나도 내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고민 늘 하고, 내가 너희들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좀 더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지금 걸 답습한, 과거 걸 답습하거나 지금 현재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꾸 앞을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어떤 경험들에 나도 투자를 많이 하는 입장이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재린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들이야. 굳이 그런 걸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하지. 안 해도 돼. 안 하면 편해. 편하긴 한데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책의 표현대로 따지면 인공지능의 노예가 돼서 살거나, 인공지능을 부리면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 내가 비행기 정비로 예를 들었잖아. 인공지능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도 없는 일을 하는 인간과, 인공지능은 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인간으로 나뉜다고 했지. 그 위쪽은 극소수야. 그랬을 때 하다못해 지금 스마트폰에도 종속되고 거기에 빠져갖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에, 이 스마트폰에 거의 인간과 동급 수준, 시리나 뭐지 그 갤럭시에는 뭐지 그거? 빅스비 뭐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거의 지금 이렇게 대화했을 때 재린이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응답이 나올 만한 인공지능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지금 재린이랑 얘기하면 답답하잖아. 그 인공지능이랑 이야기하면 내가 갑자기 막 못난 사람이 된 것 마냥 느끼는 정도의 대화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이미 나와 있은 지 오래야. 그러면 뭐든지 다 거기다 물어보고 거기에 의존하면서 살기 시작을 할 거야, 사람들이. 그럼 종속되는 거야.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판단된 일을 단순 노동만 하는 사람들 전락하겠지.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재화는 어디로 갈까?